신리서비언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제품을 3분기 중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가에 발목을 잡던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중국 수출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점은 부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반도체를 봐야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8월 딱 1일이 되니까 지금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신 의원님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저희 확인을 해봤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올리더라고요. 외국인 기가 수급 들어오고. 자, 반도체 쪽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막판에 갑자기 반도체가 다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장 후반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 딱 확인해 보니까 뭐지 이게 오늘 날짜 있었어요? 증시 맞아? 네.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 시장이 미리 움직인 지금 경향이 있다. 네. 미리 뭔가를 캐치했다. 어떤 큰 수급은 뭔가를 캐치하고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 한국이 맨날 뭐 알고리즘 상으로는 미국 증시의 저 뒤에 밸류체인 꼬리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장후반에 먼저 움직이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 그날 선반영도 있나요? 예, 밤이나 새벽에 네. 이 지금 열리는 미국 증시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한국 증시가 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는 한국 증시가 선으로 움직인 부분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12.81 예, 그리고 브로드컴이 11.96 이 두 개가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관련주의 총화로 두 명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AI 관련 반도체가 강할 것임을 여기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등주인 AMD는 4.36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비주들이 득세를 하죠. ASML 홀딩스가 8.89가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KLA 이런 미국에 상장되는 세계 5대 장비회사에 들어있는 네. 모든 장비회사가 올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장비가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부소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또 아마 장비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요. 부품 소재주의 흐름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그럼 장비가 많이 오를 거라고 보세요? 네, 장비주가 아주 강하게 오를 것이고 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물론 미국에서는 영국의 ARM과 미국의 시놉시스라는 회사도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 모델이 없는 거예요. ARM의 모델을 따다가 시놉시스의 도구를 활용하여 엔비디아의 개발자가 설계도를 그려서 TSMC에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건 뭐냐? 이게 다 없습니다.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ARM 같은 기업도 없고요.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시놉시스 같은 회사도 없고요. 엔비디아 같이 가장 최첨단 GPU를 제공하는 업체도 없고요. 생산만 전담하는 TSMC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비회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장비회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장비회사. 그러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신 소장님, 신 의원님과 저희 계속 뭐 계장도 체크해봤고 했는데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 사인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본도 금리 올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좀 그 전부터 계속 좀 뒤통수를 맞은 것 때문에 그렇긴 네. 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등해서 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12시만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갭을 네. 다 메워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재 부품은 더합니다. 소재 부품은 장 때 은봉이 이번 달에 떨어져가지고 제자리로 갔어요. 오늘 이제 8월 달이니까 7월 달에 장대 은봉이 떨어져서 그쵸. 6월 달 상승폭 양봉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은봉들이 다 나와버려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뒷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10시를 넘어서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저렇게 급하게 해줘도 네. 미국이 한 세 번을 가줘야 1.5걸음 정도 가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했어서 지금 섣불리 이 미국 증시의 강세를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오늘 득세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저는 여전히 방금 바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방산. 우리 헤어질 때 방금 바, 금방 바 이런 것처럼 약간 방산 금융. 방산 금융 바이오를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들이 반응을 할 텐데 장비주 위주로 우리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거다라고 신 의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의 흐름 좀 체크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어제 흐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증시가 1%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부분의 호실적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지지부진했던 8만 원대 초반의 흐름이 이제 다시금 8만 6천 원 터치할 수 있을지, 9만 전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바일 부분의 매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AMD 소식 속에 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지금 세 가지 종목 두 자릿대 강한 상승 나왔던 YEC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8,000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후공정 장비를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 패키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전일 8%가량의 오름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이오테크닉스도 7%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향해 기대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7%에서 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특징적인 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술주 강세 속에 또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인원님은 어쨌든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장비 쪽 봐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일관되게 지금 밀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이게 뭐 장비 쪽을 봐야죠. 지금 PSK홀딩스입니다. PSK홀딩스. 왜냐하면 네. 지금 장비가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아시겠죠. 시가총액이 장비주가 지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을 빼고 제일 큽니다. 세계적인 5대 회사 중에 4위인 도쿄 일렉트론만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1, 2, 3, 5위는 전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그쵸. 있는데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홀딩스, KLA, 램리서치 이거거든요. 이게 세계 5대 안에 드는 KLA가 5위고 도쿄 일렉트론이 4위예요. 나머지 1, 2, 3위가 아까 ASML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각각 그 분야의 1등이거든요. 증착 분야 1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 노광 분야 1등이 ASML 홀딩스고 시각 분야 1등이 램리서치예요. 우리가 반도체 3대 공정이라고 하는 그 분야잖아요. 네. 그 장비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가총액 큰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상식적으로 네. 당연히 움직일 때 얘네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전부 월봉에서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했거든요. 10개월 선에서 꼬리를 달고 지금 긴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도 장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착 장비에서 원익 IPS랑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겠죠. SK하이닉스 향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하게 올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달에 은봉이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네. 주식들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7월 달에 은봉을 크게 맞아서 20개월 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기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있는 장비 회사가 10개월 선까지 빠지면 우리나라는 20개월 선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 밑단으로. 네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그만큼 뒷심이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항상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공전 장비에서 증착 장비에 해당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두 개를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원익 IPS, SK하이닉스는 주성 엔지니어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라는 종목하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DIT랑 이오테크닉스 전부 10개월 선께서 20개월 선 가 있죠. 네. 이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는 PSK홀딩스랑 STI, 이거는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PSK홀딩스랑 STI, STI가 깨고 20개월 선까지 내려갔고 PSK홀딩스가 가장 유사합니다, 미국 장비 회사랑. 10개월 선에서 밑골이 달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가장 강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아까 증착 전공용 쪽의 증착 장비라든가 후공정 쪽의 뭐 리플로우라든가 이 어닐링 이런 공정들이 네. 결국에 이 꼬르 먼 미래에 뭐를 가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저길 가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HBM이 위로 쌓아서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 그 안에 HBM뿐만 아니라 옆에 무슨 뭐 CPU, GPU에서 무슨 모든 칩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롯데월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월드, 시그니엘 호텔, 네. 그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스링크에다가 장갑을 올리면 얼음 위에다가 올리면 더 많이 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일반 판에 올리는 것보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판은 유리 기판으로 얼음처럼 바뀌고 그리고 HBM이나 이런 거 다 모여 있는 것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CXL 같은 어떤 소통 통신 그 칩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얇게 깎아야 되니까 거기서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네네. 부스러기들을 치우는 디스컴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수가 많아지고 아까는 칩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열을 가해 갖고 솔더볼을 붙이는 것보다 다 같이 넣고 그냥 매스 리플로우로 때려버리는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PSK홀딩스가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밑에 판에다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막 2.5D, 3D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껴넣을까 네. 이런 것에 최종적으로 최종 병기 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PSK홀딩스 어쨌든 장비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또 조정을 덜 받은 종목으로 10개월 선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장비들 중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또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리섭 위원과는 PSK홀딩스를 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께도 저희가 종목을 좀 골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오늘은 뭘 봐야 됩니까, 파트너님? 네, 후공정 관련주인 YC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는 근데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서 그쵸? 조정을 깊게 줬다고 해서 지금 이제 당장 올라가느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나 네네. 지금 또 추세적으로도 어차피 업황이 좋으면은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으로 공략하자라는 관점에서 YC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라갔었던 중소형 종목들 특징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거의 SK 하이닉스향 장비 종목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어서 올 하반기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서 계속해서 좀 봐왔었는데 네네. 그 흐름이 이제 딱 8월 기점으로 해서 그 주인공이 변경이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5세대 HBM이 8월에서 9월 달이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승인될 것이다라고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는 양산 준비 승인 내부 절차를 완성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단 12단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이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지난해 거둔 매출 2,551억 원에 무려 한 40%에 달하는 이제 대규모 또 수주도 따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향 그런 이제 매출 계약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약간 이슈가 있긴 했어요.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한데 미국이 지금 뭐 중국 쪽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HBM 수출하는 거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이게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아,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거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미 그 중국 대중국 제재하는 거는 나온 이제 이슈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라서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악재로서의 효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YC 장비주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고성능 HBM용 웨이퍼 테스트 제작 관련해서는 일본의 이제 어드밴테스트와 거의 자웅을 다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두 기업이 유일하게 그 장비 쪽을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주 상승세로 인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움직임도 나오게 됐었잖아요. 그만큼 일본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받쳐준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매력도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SK하이닉스, 디램 사업 부문에서도 YC 설비였었던 제품들, 기준 설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향 SK 하이닉스야 수혜를 같이 동반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이번 주에 때문에 좀 올랐어요. 네, 오늘 또 장 상황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이 관련 이제 속보가 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 짧게 16,000원 구간대 흐름 지켜주는지 여부 보시면서 하단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으로 나아간다면은 지금 쌍봉 구간인 22,000원 구간대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 보시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추세 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하나 YC를 드렸고 PSK홀딩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기대하는 종목으로 하나씩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성향,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